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조용한 시골마을에 농막용지 또는 전원주택용지로 적합한 2-300평형 정도로 분할도 고려 중인 675평형의 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조용한 시골마을 농막 또는 전원주택용지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월악산 인근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분지 형태 지형으로 마을 분위기가 평온하고 아늑합니다. 675평형의 전으로 200평에서 300평 사이 분할 매매도 고려 중이고요. 남쪽 방향 근거리의 묘가 흠이지만 서양, 북향, 동향도 좋네요. 매매가는 2억 1,600만원입니다. 도지의 동쪽에 접한 마을도로에서 서쪽으로 바라본 모습입니다. 아로니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유실수들이 심겨져 있네요. 동서 평균 가로폭 75m에 남북 평균 세로폭 33m로 이루어진 잘생겼다고 우길 수는 없는 구정형의 평지형 675평형의 매매인데요. 요즘 매매가 1억이 넘는 농지의 매매가 결코 만만치 않은지라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3-4m 폭의 공유지분 도로를 만들어 놓고 노란선을 경계로 하여 A와 B의 두 필지로 분할을 해서 매매를 할까? 아님 노란선을 경계로 하여 A와 B와 C의 세 필지로 분할 매매를 할까? 고민 중인데 암튼 문의전화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겠죠. 청주시 수안보면 화천리 은행정마을에서 촬영 중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 아래 수안보 온천이 있고요. 승용차를 기준하여 수안보 온천 7분, 충주도심 25분, 월악산 송계계곡 15분 거리네요.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저 앞 600여 미터 지점에 충주와 문경을 연결하는 중원대로가 있고요. 우회전으로 10여분을 진행하면 괴산 연풍, 30여분을 진행하면 경북 문경에 닿습니다. 보시는 도로는 시멘트로 포장된 3m 폭의 마을도로이고요. 요 앞 전봇대 뒤로 보이는 컨테이너 앞의 토지가 소개토지입니다. 요 은행정은 약 30여 가구가 띄엄띄엄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느낌이 평온하네요. 오늘 소개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면적 675평형에 평당가 32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1,600만원입니다. 앞에 보이는 펜스 왼쪽의 둑이 토지의 북쪽 경계가 되겠고요. 서쪽으로 80여 미터가량 뻗어 있네요. 토지가 도로에 접한 동쪽의 길이는 약 30여 미터 정도가 됩니다. 앞에 보이는 컨테이너도 매매 목록에 포함이 되는데 굳이 필요 없으시다면 옮겨주실 수 있다고 하시고요. 도지의 남쪽 경계라인은 항공사진으로 볼 때 요 앞 나무가 심겨진 라인까지로 보이긴 하는데요. 바로 주택을 신축하실 게 아니라면 우선 그냥 컨테이너 뒤 요 앞 도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듯 합니다. 요 토지는 동쪽으로 도로에 접한 상태에서 동서평균 가로폭 75m에 남북평균 세로폭 33m 정도가 되는데요. 서쪽, 북쪽, 동쪽, 남쪽, 안타깝게도 묘들이 보이지만 사방으로 트인 맛이 있고 멀리 산이 조망되어서 굳이 남향이 아니라도 북, 동, 서양의 뷰가 오히려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묘가 보인다는 핸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전원주택 용지 또는 농막 설치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 중이고요. 다음 음악과 함께 토지 안쪽을 둘러보며 분할 구상도 해볼게요. 제가 초반부에 675평형의 면적을 2억 1,600만원의 금액으로
한 몫에 매매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00에서 400평형의 면적으로 두 필지 또는 200에서 300평형의 면적으로 세 필지로 분할해서 매매하는 것도 고려 중인 건데요. 두 필지 또는 세 필지로 분할 매매를 한다면 우선 이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위치에서 서쪽으로의 연장선을 도로로 공유 지분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한 몫에 매매하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시면 저는 아주 땡큐라는 거 사심 본심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지금 675평형 전의 가운데 중간쯤에서 촬영 중인 거고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면 이런 뷰가 나오네요. 이쪽이 동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북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서쪽 방향이고요. 이쪽이 남쪽 방향인 겁니다. 이 토지는 컨테이너 앞 아로니아가 심겨진 동쪽 토지, 그냥 맨 땅으로 있는 중간 토지, 농작물이 심겨진 서쪽 토지로 편의상 3분할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만약 3분할을 한다면 서쪽 토지를 보시는 중이시겠죠? 뚝 아래 사과나무가 심겨진 과수원 말고 뚝 위 유실수가 심겨진 라인과 파란색 망이 쳐진 안쪽이 토지의 서쪽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물망 말고 오른쪽 그물망이 토지의 남쪽 경계입니다. 이 토지의 내부와 경계 라인에는 각종 유실수가 심겨져 있는데요. 아로니아 나무가 약 100여 주로 숫자가 가장 많고요. 그 밖에 복분자나무, 엄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참옷나무, 비타민나무, 뽕나무 등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방이 산으로 둘러쳐진 분지 형태의 시골마을, 충주시 수안 보면 화천리 은행정 마을에 있는 전을 보고 계시고요. 675평형의 면적을 한 분이 매입하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부담스러운 금액인지라 2분할 또는 3분할도 구상 중이거든요. 전원주택지 농막용지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릴 거고요. 토지 분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 토지를 편의상 아로니아가 심겨진 동쪽 땅, 맨 땅의 중간 땅, 농작물이 심겨진 서쪽 땅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상태에서 아로니아가 심겨진 동쪽 땅은 180여 평, 맨 땅의 중간 땅은 370여 평, 농작물이 심겨진 서쪽 땅은 130여 평 정도 되는데요. 2분할을 한다면 동쪽 땅과 서쪽 땅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중간 땅의 면적 중 필요한 면적만큼을 취하면 될 듯 하고요. 3분할을 한다면 동쪽 땅, 중간 땅, 서쪽 땅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중간 땅의 면적을 조정하여 서로의 면적을 조율하면 될 듯 하네요. 그 와중에 36평형 정도의 공유 도로 면적은 미리 정해놔야겠죠. 이상으로 토지에 대한 브리핑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차 강조드리지만 요 토지가 남쪽 방향으로 근거리에 묘가 있다는 핸디 말고는 정말 괜찮은 전원주택지이거든요. 거기에 더해 남향의 전망보다는 오히려 북향을 비롯한 동향과 서향의 전망이 훨 훤하기도 하고요.
다만 매매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은 저도 동감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편안하고 시원스러운 느낌의 전원주택 용지 또는 용막 용지가 그리 흔치는 않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한번 고려해 보시죠. 알칼리 온천, 수안보 온천, 유황 온천, 문강 온천, 산산 온천, 앙성 온천, 그리고 오락산과 송계 계곡이 인근에 다 있습니다. 이 정도의 포지션이면 웰빙 전원주택, 웰빙 농막 소리 듣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2분 정도 계속되는 토지 영상이 끝나면 1분 30여초가량의 오디가 다닥다닥 달린 뽕나무 영상이 이어지는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뽕나무나 오디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촬영해 와봤습니다. 오디가 정력에 좋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본지라 간만에 오디를 먹을 수 있는 양껏 먹고 나서 촬영을 했네요. 무지하게 달고 맛있더라고요. 참고로 오디나무는 이 토지의 서쪽 경계라인에 아슬아슬하고도 안타깝게 바깥쪽에 위치해 있네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구독자님들 행복한 6월이 셋째 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